안녕하십니까. 인모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라운드 리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 4호하고, 2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5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3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호입니다. 네, 일단 2라운드 대구 원정이었죠? 네. 경기 결과가 좀 아쉽게 됐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한번 좀 들어보죠. 돌아온 우리 사모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구전은 대구 팬들한테 사기친 경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5분 동안 우리가 거의 진 경기였다가 5분 만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린 거여서 경기가 좀 별로였다고 아, 별로였다고 생각하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호님 총평 한번 해주시죠. 경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주 개판이었고요. 90분 동안 즐거움이 없다가 10분 만에 즐거움을 찾고 안도를 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그러면은 오호님 한번 들어보죠. 경기는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네.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그두 골차를 동점까지 만든 우리 선수들 정신력은 분명히 높게 칭찬은 해줘야 돼. 원정인데 원정에서 두 골차를 따라잡는 건 분명히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이제 전북하고 수원, 서울하고도 경기가 있고 또 5월은 또 월드컵 때문에 또 원정 경기만 다녀야 돼요. 네, 그렇기 청소년 때문에 월드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냥 무조건 잡아야만 했던 경기예요. 이겼어야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상대는 큰 보강도 없었던 승격팀을 상대했는데 전반전 슈팅이 0개였고 두 골이나 먼저 실점을 했어요. 그거는 선수들이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실망스러웠던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의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즌 초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워낙 선수단이 많이 갈렸고 뭐 조직력이 많이 와해됐을 거라는 것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타깝죠. 꼭 이겼어야만 했고 승점 3점을 가지고 왔어야만 하는 맞대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신 것들은 한 번씩 다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좀 잘라 봅시다. 전반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호님 전반전 한번 좀 잘라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전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두팀 네. 다 특색이 없는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막강한 선수비 후후 역습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특색이 있었고 대구 같은 네. 경우는 뭐 작년까지는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대구의 색깔이 약간 막공 비슷한 그런 공격적인 색깔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었죠. 네, 그런데 그 2라운드 경기 때는 아무래도 두팀다 자기의 색깔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색깔이 전혀 없었던 거는 우리 팀이었지 않나. 공격을 엄청 잘 막아야 되는데 수비 뒷공간은 계속 뚫리고 공격은 안 되고 역습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혀 특색이 없었기 때문에 슈팅이 0개 나왔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모님, 전반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전은 생각보다 경기 방향이 이렇게 흐름이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놀랐는데 그 이후로 김용환 선수가 대구 레오 선수한테 뜬거 보고서 레오 선수한테 한방 먹힐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먹혔죠. 그 정도로 이번 수비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 공격은 그럼 괜찮았었나요? 공격도 일단 미드필더부터 말해보면 패스는 전혀 안 됐고요. 이정빈 선수가 대구 미드필더들한테 피지컬을 밀리면서 패스를 못 보여주다 보니까 공격수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우님, 전반전 어떻게 보셨어요? 개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전반전 예. 슈팅 연기를 그렇게 써요. 근데 이게 대구가 저번 1라운드 때는 4-3-3 포메이션으로 4백전 둘러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3백으로 나왔어요.
전직 전술이죠. 근데 이거에 네. 대응을 전혀 못했어요. 3백을 공략하지 못했고 2백 배치돼 있던 세징야와 레오한테 계속 털렸어요. 그냥 시종일관 털렸어. 그리고 제가 또 눈여겨봤던 선수가 14번 그 신창무라는 선수인데 중앙에 네. 있던 선수거든요. 계속 막 되게 영리하게 잘 하더라고요. 자극도 잘하고 뭐 이재건 선수랑 우리 같이 있던 이재건 선수랑 같이 중앙에서 볼 백업도 잘해주고 뭐 잘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전혀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종일관 계속 끌려갔고 슈팅 연계를 기록하며 전반전을 마쳤어요. 전반전은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금 기억에서. 그 대구의 그 신창모 선수라고 하셨죠? 네네네. 네, 그 선수가 23세 이하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뭐 모르겠어요. 사실. 뭐 하긴 뭐 상대팀 선수니까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기는 한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오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구는 별다른 보강이 없이 이제 막 K리그 클래식으로 돌아온 승격팀입니다. 우리는 5년 연속 강등을 피한 유일한 시민구단이고요. 근데 참 경기 내용 자체가 터줏대감이 아무리 원정을 갔다 한들 승격팀을 상대로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경기 정말 슈팅 한 개 날려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올려서 두드려 맞는 경기 뭐 물론 이겼으면 괜찮아요 90분 내내 뭐 반코트 게임 하다가 마지막에 역습 한번 해서 한 골 넣고 그리고 이겨서 승점 3점을 가져왔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경기였겠으나 그렇죠 예 그러지 못했고 후반전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예, 지금 얘기하는 전반 굉장히 무기력한 우리 팀을 보고 있는 그게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너무 우울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후반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그 볼빨간 사춘기 공연이 있었죠 경기 끝나고 못 보러 갔습니다 네, 그 볼빨간 사춘기를 보기 위해서 대구 원정을 참여하셨던 저기 이호님과 모호님의 콘서트 맞죠? 작은 콘서트죠, 그것도. 그 후기를 한번 들어보죠. 못 보러 가죠, 이호님. 우리 안 봤어, 우리 안 봤어. 못 갔어. 안 봤어? 응, 못 봤어요. 안 봤어. 이런데, 이런. 이호님만 봤어요, 이호님만. 아 진짜? 우리 못 봤어. 아니 왜 못 봤어? 그게 대구 서포터석에서 공연했어요, 그거. 경기 끝나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냥 이동해서 보면 되잖아. 붙이고 가니까, 우리 그냥, 벗으면 그냥, 아니, 그냥 뭐 걸칠 게 없어요. 가릴 게 없어요, 에볼럽을. 아. 예의가 아니지. 우리 반대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없으면 아마 욕했을 거야. 아, 그래서 이제 보지를 네. 못했다? 네. 영상만 받았고. 그죠? 예, 그럼 이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침통합니다. 지금 우리 분위기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로도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야만 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후반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이제 후반전 막판에는 운도 좀 따랐고 어찌 됐든지 간에 동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승점을 한 점이라도 좀 찾아왔는데요. 희망을 좀 봤다라고 생각을 좋게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일단 후반전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호님께서 후반전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후반 시작하면서 달리 선수가 나오고 웨슬리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줬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좀 활달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작하자마자 웨슬리가 굉장히 날뛰었어요. 아주 날뛰었다라는 말이 좀 맞을 것 같아. 아주 잘 뛰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만에 이제 얻어 터졌죠. 그렇죠. 역습에 의해서 얻어 터져서 네. 이제 레오한테 헌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이양민 선수의 무리한 오버래핑 그리고 네. 이후 이양민 선수의 공백에 의한 그 세징야 선수의 돌파 이후에 네. 우리의 폭백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비에서 레오 선수를 완전히 놓쳤어요. 그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 선수들이 아무도 레오 선수를 케어하지 못하고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골은 너무 허무하게 헌납을 해줬고 그리고 네. 나서
10분이 안 돼서, 그러니까 후반 시작하고 10분이 안 돼서, 우리 그 선수가 대부분이 다, 두 명이 교체되고 세 명이 다 교체됐었죠. 아마 10분 전에 다 교체된 걸로 기억합니다. 네, 10분 전에 교체가 다 됐는데, 여기에서 사실 주목할 점은 윤상호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왜냐면은 윤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원치 않은 포지션과 플레이를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던 선수예요. 네, 그렇죠. 윤상호 선수에 대해서 저조차도 약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을 굉장히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상호 선수가 생각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탄탄하지는 않지만 좀 안정적이게 가져가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풀백 라인이 네. 과도한 오버래핑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서 어쩔 수 없는 파울이 나왔어요. 세징야 선수가 굉장히 영리한 파울을 했고 우리는 그거에 힘을 쓸 수 없게 당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골을 헌납을 했지만 굉장히 잘해줬던 거는 유기적인 패스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웨슬리, 송시우, 그리고 김대경, 박자가 빠른 그런 공격이 들어갔었고 뒤에서 윤상호 선수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김대경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고 그리고 김대경 선수의 크로스로 웨슬리 선수가 좋은 페널티킥을 얻어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네. 조금 마무리는 그래도 잘 지었지 않는 경기였나 싶네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첫 골은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페널티킥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 페널티킥을 내주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좀 저는 좀 불쾌한 페널티킥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 불쾌하셨을까요?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페널티킥이 아니었나. 그렇죠. 그런 시기였긴 한데 예.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전후반을 통틀어서 무리한 오버래핑이었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오버래핑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네. 이제 스위칭해서 선수가 메꿔주지 않았고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공략을 잘 당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파울이었다. 골을 내주지 않았다. 네, 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오호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일단 후반전은 다른 것보다 일단 네. 교체 카드로 이제 분위기를 가져왔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웨슬리하고 네. 송시우, 그리고 윤상호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면서 공격 쪽에 활기를 띠게 됐고 결국에 두 골 차를 동점까지 가져갔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수들의 정신력을 정말 높게 칭찬해줘야 하는 후반전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후반전 이야기인데 사실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좀 미리 하자면 일단 방금 네. 한 의미에서 이번 경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완벽한 선발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물론 저도 그 라인업을 보고서 선수들이 아직 기량을 잘 모르잖아요. 그 선수들의 이름값 정도를 보고 이거 괜찮은 라인업이다. 나쁘지 않은 라인업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일단 네. 결과적으로 선발로 나선 선수들의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두 골차 패배를 당할 수도 있던 상황까지 몰리게 됐죠. 하지만 네. 코칭 스태프들은 옆에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어떤 몸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 그렇죠. 나설 수가 있을지 아닐지 이거는 팬들보다도 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네. 이번 경기에서 나선 이름은 조금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언급하겠지만 몇몇 선수들은 네. 경기에 네. 나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후반전 초반에 교체 카드 3장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게 네. 좋게 생각하면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승부세야. 하지만 네. 후반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교체 카드를 그렇게 빨리 다 써버리냐는 말이죠. 막말로 네. 교체 카드 3장을 다 쓰자마자 골키퍼가 부상당하면 그때는 어쩔 건데. 그때 뭐 경기 막 10분 남기고 5분 남겨도 아니고 40분 남겨도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정말 큰 도박이었다고 봅니다. 네. 어쩌면 감독님께서 그래. 지난주에 이제 오호님 말씀을 들으셨나 보죠. 교체 타이밍. 아, 그니까. 이번엔 너무 빨리 가져가서 문제였고, 너무 빨리 떠오르서 예. 문제였어요, 이거는. 예. 근데 문제는 또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괜찮았잖아요. 이 선수들이 들어가고서
결국에 득점에 관여한 상황이 되게 많았고, 코칭 스태프가 네. 이제 선수들을 잘 판단해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면 교체 카드를 이제 쓸데없이 낭비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네. 경기는 완벽한 선발 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 후반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5번님과 마찬가지로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반에 들어서 웨슬리 선수가 투입이 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만 보고 무조건 뻥차버리는 뻥축구를 했는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웨슬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공격 패턴이 좀 이렇게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패스 축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스가 좀 있다 보니까 역습을 당하면서 2실점을 하고, 후반 중반까지만 해도 그렇게 역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공격은 좀 이렇게 전망보다 나아졌지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을 미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패스추가 살아나다 보니까 이양민 선수랑 측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면서 한번 뒷공간이 이렇게 털리면서 최진계 선수한테 이렇게 많이 역습을 내주면서 이제 2실점이나 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그 오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측면 수비 배후 공간을 내주었던 게 미스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후반전 경기도 사실은 뭐 전반과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이 봤는데, 이유는 뭐, 그쵸. 결과죠, 결과.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뭐, 그러진 않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게, 오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 카드 세 장을 한꺼번에 바꿔서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정빈 선수의 교체가 굉장히 빨랐다라는 점. 저는 그 부분을 가장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뭐 생각해도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월에 박세직 선수가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가죠. 네네. 네. 근데 현재 우리 팀에서 미드필더에서 볼을 점유해 줄 수 있는 선수, 우리의 공격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가 박세직 선수를 제외하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가 전지훈련 기간에 이제 부리람과 경기했을 때도 처음에 윙어로 선발로 나왔던 박세직 선수를 중앙으로 옮긴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볼을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 필요한데, 왜 5월에 박세직은 떠나니까. 근데, 아직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정빈 선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걸었었는데,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첫 경기에 이어서.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윤상호 선수를 테스트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윤상호 선수 카드가 적중했어요. 네, 적중했다고 하면 적중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실험적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또 예. 거기다가 윤상호 선수가 평소에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다면은 이번에는 채프먼 선수가 네. 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가서 빌드업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조금 이제 볼을 끄는 모습은 살짝은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네. 있는 것 같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다는 게 참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지점이 굉장히 그래도 좀 좋게 볼 수 있었던 영역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웨슬리 선수가 앞으로는 선발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원톱 자리에. 그렇죠. 나와야죠 이제. 예, 그 전반이 끝나고 나서 달리 선수가 교체된 부분 역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여태까지 많이 부족했고 그 발을 맞춰본 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응의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달리 선수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적응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팀이라는 거.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웨슬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득점했다라는 점.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예. 덕분에 승점 1점을 딴 것도 딴 거지만은 지금 이제 1무 1패를 기록한 그 저기 있죠? 저기 수원 삼성. 네. 예, 걔네들을 이제 우리 밑으로 깔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예, 4월 1일 날 경기 또 이제 예. 예, 해 봐야 되지만 이 이득점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놈들을 우리 이제 아래 순위로 깔고 일단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뭐 기분 좋은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경기 결과가 너무 이제 불만족스럽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대단히 침통한 상태로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빨리 더 끝내죠. 침통해야 돼요, 지금. 더 침통해야 돼요, 네. 지금. 앞으로 나올 얘기 더 침통할 걸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과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선정을 해 보죠. 이거는 저기 사모님 먼저 한번 해주시죠. 베스트는 3명을 뽑았어요. 아, 네. 3명이요? 어떤 선수들인가요? 김대경 선수, 윤상호 선수, 웨슬리 선수를 뽑았습니다. 김대경 선수도 솔직히 말해서는 경기력으로는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위기에 빠진 인천에 두 골을 이렇게 넣으면서 저는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윤상호 선수는 대구전에서 2015시즌에 가벼웠던 몸놀림을 보여줘서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웨슬리 선수가 나오자마자 공격 패턴이 좋아지면서 경기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후반 막판에 페널티킥도 얻었고 앞으로 웨슬리가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공격을 해결해 줄 거라고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베스트를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호님 맨 오브 더 매치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뭐 여러 명 뽑으면 참 좋겠지만은 네 사실 여러 명 뽑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참 저는 딱 그래서 두 명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네. 그냥 한 명만 딱 뽑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네.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두 명을 뽑자면은 첫 번째는 네. 윤상호 선수. 윤상호 네. 선수가 이번 시즌을 좀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것 같다. 네.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 경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더 잘하라는 것으로 제가 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전설의 두 명 가운데 한 분이시죠. 네. 두 명 가운데 한 네. 명입니다. 딱 두 명 모셨습니다. 또. 네. 네. 근데 그 두 명이 참 네. 공교롭게 우리가 다 아는 분들이죠? 네. 그 아니 뭐 모르겠어요. 다 알죠. 뭐. 그게 그렇게 되지 뭐.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뽑고 싶은 MOM은 정산 네. 선수예요. 사실 네, 정산 선수 예. 네 사실 우리가 최고의 선수라고 뽑고 싶다면은 이태희를 뽑고 싶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미래니까 인천의 미래 하면은 그 이태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정산 선수라든지 이진영 선수는 사실 두 번째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태희 선수가 1라운드에 나와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물론 한 골을 먹기는 했지만 그거는 네.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제주였기 때문에 나는 네. 그런 감안을 조금 하고 나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산 선수가 정말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정산 선수가 수비 조율을 하는 데는 실패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네. 그 세이브 부분에서 막는 부분에서의 골키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네.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 조수혁 선수가 이제 트레이드 돼서 떠나면서 아 정산 네. 아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말들 좀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만큼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준 선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번 경기에 MOM으로 정산 선수를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훈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MOM 뭐 찍어야 되나 이거? 네.
제가 이호님이랑 경기장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 네. 워스트 아닌 선수를 찾는 게 이거 정말 더 빠르겠다라고 했거든요. 아, 아무튼 아, 네네. MOM을 꼽자면 저는 네. 분호자 뽑겠습니다. 분호자요? 분호자 예. 선수가 네, 저번 경기에서 그 보여줬던 모습이 네. 첫 경기 버프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증명을 했죠. 또 우리한테 네. 20번은 되게 특별한 의미잖아요. 일단 그쵸? 이번 두 경기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20번을 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다행히 이제 세레소로 떠난 네. 유니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죠. 그리고 네. 되게 좋았던 거는 킥이 되게 좋더라고요. 날카롭고 네.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라가지고 뭐 빌드업이나 뭐 수비 가담이나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사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MOM을 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번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에 뭐 두 말 할 필요 없이 정산 선수라고 단언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이윤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수혁 선수가 이제 울산으로 이적을 하면서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들. 근데 그렇죠. 대구 원정만큼은 조수혁의 공백을 완벽할 정도로 메워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조수혁 선수보다 나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뭐 아까 이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 수비 조율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분호자 선수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그쵸? 좀 통하기가 쉽진 않죠. 네, 아직은 좀 어려울 테니까 뭐 그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골킥 미스 같은 경우도 저는 못 찾아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단 대구전만큼은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오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 팀 선수들에 대해서 그 워스트를 뽑는다라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반드시 잡았어야만 하는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안 한다고 했으면 하자고 하려고 했습니다. 아, 네. 그 이호님은요? 사실 그 뻘짓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뻘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MOM을 뒤집으면은 WOW 와우더라고요. 네. 이거를 말을 듣다 보니까 네. 워스트 오브 워스트인 거예요. 네, 최악 중에 최악.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거 와우 한번 뽑아봐도 되지 않나.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사랑하는 선수기는 한데 경기 네. 중에 너무 못하면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아 근데 이거 좋다. 앞으로는 저기 우리 워스트라는 표현 하지 말고 와우를 한 명만 딱 뽑는 걸로 갑시다. 야, 와우를 한 명만 뽑는 걸로. 한 명만 뽑을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다 우리 새끼인데 그냥 저기 뭐지 그 와우에 선정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멘탈이 강한 친구로 우리는 절대 이제 워스트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거야. 감탄사 와우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참 뭐랄까 그 감탄사를 내뱉게 했던 이제 우리의 와우 한 명씩만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만. 그러면 이거는 저기 지금 이거 제안해 주셨던 이호님 먼저 가죠. 아, 저는 꼭 한 명만 뽑는다면은 이양민 선수를 뽑고 싶어요. 이양민 선수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네. 공격적인 풀백인 건 맞아요. 이양민 선수가 네. 챌린지에서 네. 특히 부천FC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 막강한 공격과 어느 정도 안정된 수비를 가져왔다는 게 맞는데 너무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오버래핑이 너무 잦았고 오버래핑을 하는 타이밍도 잡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오버래핑이라는 게 올라갔으면은 누구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고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그 공간만 이제 떼식냐가 뚫어버렸죠. 결과적으로 네. 그 모든 골의 시작은 그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양민 선수의 빈 공간에서 그 공백에서 생긴 네. 틈을 노려서 대구가 우리를 공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이양민 선수가 와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할게요. 네네. 네네. 네, 예, 저는 박용지 선수.
이제 리그 경력도 좀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기대도도 좀 했고 특히 이제 진성욱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영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다 기대 정말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뭐 마찬가지였고요. 특히나 또 배승진을 주고 데려온 선수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닙니다. 이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마음 네네네네 그쵸 같아서는 그쵸 예, 그쵸 아 사실 그래요. 쉿쉿쉿쉿 네. 아무튼 그런데 박용지 선수는 일단 첫째, 제가 이제 본 오로지 제 느낌입니다. 자신감이 1도 없다. 둘째, 자기 장점이 뭔지를 모른다. 셋째, 애초에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사실 저는 박용지 선수의 최대 장점이 빠른 발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볼이 자기 뒤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왜 공간으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지, 왜 볼을 발로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발이 빠른 선수가. 그냥 자기는 공간으로 뛰어야죠.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반복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인이 뭘까를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 상태가 매우 나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특히 이제 몸으로 하는 운동선수니까, 뭐, 갑자기 체중이 막 엄청나게 불었는데, 이제 이게 아직 감량이 안 돼가지고, 자기 스피드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이게 없어서 그렇게 된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품었고요. 또 만약에 또 사실 그게 맞다면, 마음 아픈 얘기 좀 프로의식의 결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 물론 더 지켜봐야지 되고 박용지 선수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리그의 전설적인 우리 인천의 전설적인 선수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잘해주세요, 박용지 선수. 어제 경기는 진짜 아니었어요, 대구전은. 뭐 본인도 충분히 스스로 자책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뭐한명꼭 뽑아야 된다면 저는 대구전에 우리의 감탄사를 불러 일으켰던 선수로 박용지 선수를 뽑겠습니다. 본인도 많이 네네.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 기억을. 흑역사겠죠, 그렇겠죠. 흑역사. 흑역사가 됐죠, 예. 지금. 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사모님. 네, 저는 이정빈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이정빈 선수, 인천 팬들이 가장 기대했던 신이었죠. 저도 네. 많이 기대했는데요. 지난 제주전에 후반 막판에 교체로 들어와서 잠깐이나마 축구 센스를 보여주면서 대구전 자연스럽게 선발 출전에 기대를 갖게 했는데, 대구전 첫 선발 출전이어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반 초반부터. 그래서 패스도 잘 못해주고 공격진한테 피지컬도 대구 수비수랑 미들필더한테 밀리면서 전반에 공격수들한테 전체적으로 기회를 많이 못 줬던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오우님, 와우, 뽑아주시죠. 와우, 아직까지 이름이 안 나왔네요. 네. 달리 선수 뽑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그쵸. 지금 달리 선수가 1라운드에 풀타임 90분 뛰었고, 이번 경기엔 네. 전반전만 쏘아있잖아요? 네. 135분을 뛰었습니다. 이 135분으로 선수를 평가하기에는 정말 적은 시간인 건 맞아요. 네.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봐야 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는 네. 이미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미 벌써요. 달리는 답이 답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얘는 방출해야 됩니다. 저,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는데, 절대 이런 말안 네. 하는데, 아무리, 진짜 아무리 내색기고 보듬어 줘야 하고, 이거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 같은 시민구단에서 네. 네. 막대한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인데, 저는 이 선수를 더 안고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달리는 지금 저기, 교토로 이적한 케빈의 대체자예요. 네, 그쵸. 조금 심하게 말할게요. 지금 1, 2라운드 동안 달리가 보여준 거는, 케빈의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아, 당신 공격수면 진지하게. 뭐해? 공중볼을 못 예. 따는데 예. 그렇다고 뭐 수비수를 두 명, 세 명씩 달고 다니면서 어그로를 끌어주기를 해. 악착같이 수비수랑 싸우기를 해. 아니면 발밑으로 뭐 기회를 창출하기를 해.
그렇다고 빠르기를 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도저도 안 해야 되죠, 지금. 네. 이게 뭐, 후반 조커로 넣자니, 오히려 그냥 김대중이나 이윤표를 넣는 게 더 공중볼을 잘 따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네. 달리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세트피스 수비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네. 게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수비수 넣는 게 나아요. 그쵸. 제가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심하게 말했는데, 네. 심한 얘기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달리 선수에게 네. 미안하지만, 여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 해지해야 돼요. 지금 당장 계약 해지해서 연봉 1원이라도 지금 세이브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달리 선수랑 네네.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네. 팀 내에 남는 공격수가 이효균 선수하고 김보섭 선수 두 명밖에 안 남거든요 지금? 아 걔네 기용해야 돼요. 걔네 기용해야 돼. 지금 달리를 기용하는 걔네들 이효균 김보섭 기용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아 맞다. 달리 두 경기 동안 아, 네. 달리 두 경기 동안 슈팅 한 개던데. 네, 이거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했어요, 지금. 웨슬리 선수를 잠깐 잊었어요. 톱을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웨슬리가, 네. 웨슬리가 헤딩 거 다 잘하던데, 보니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네. 찾아보니까, 이번 네. 시즌 K리그 추가 등록 기간이 이번 달 말까지예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네, 네. 마감이 되진 않았어요. 뭐, 데려오려면은, 네. 누구라도 데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급하게 어정쩡한 녀석을 데려오느니, 네. 여름에는 제대로 된 선수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깠는데 갑자기 막 다음 경기부터 막 해트트릭하고 미친 듯이 터지고 그럼 어떡하지 싶은데. 네. 제가 펠레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네. 저는 지금 선수를 절대로 웬만하면 까지 네. 말자는 주의인데 지금 1, 2라운드 네. 동안 보여준 달리의 모습은 이거는 번읍읍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저는. 네, 번읍, 예. 빅볼. 그분. 저, 예. 빅볼 읍읍도, 그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침통한 녹음이 됐는데요. 아유, 답답해. 네, 저희는 오늘 너무 침통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너무나 침통한 관계로 아 우리 뭐 더 할 거 또 있나요? 아니야 더 해봤자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욕만 나올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더 해봐야 뭐 좋은 말도 안 나오고 진짜 뭐 사실 그래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지금 저는 그냥 2라운드 리뷰는 쉬어가야 되나 그냥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 오호님하고 이제 원정 갔다 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제 라디오를 딱 시작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임목은 네. 라디오입니다. 오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 주 방송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진짜로. 맞아. 녹음할까요? 녹음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목은 라디오입니다. 우리 제2라운드 대구전의 경기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고 정말 괴로움이 지극해서 도저히 녹음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 방송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녹음했다. 진짜. 라고 하려고 했다니까. 아,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지. 뭐, 진작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게 뭐야, 지금. 한 시간이.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호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호님의 뭐, 인사드리면서 2라운드 대구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북전인데요. 그때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주랑.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주시는 분들 뭐 많지 않으시지만 저희와 함께 기대감을 좀 한 풀 꺾고 그리고 승리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운명이지. 들어도 우리 운명이지, 어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라운드 지났는데 앞으로 36라운드 남았으니까 그동안 더 열심히 뛰어주고 선수들이 우리도 열심히
팬분들도 열심히 뛰어주시면은 아마 역시 인천 하는 그런 우리는 인천 하고 외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전북전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뒤에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전 꼭 만회삼창 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2라운드 결과가 좀 아쉬웠던 만큼 방송이 좀 어두웠어요. 이게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속 시원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좀 최대한 재밌게 해봤으니까요.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지지 않았잖아요. 그 골차를 따라간 정신력을 가진 우리 선수들인 만큼 우리 더 많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믿고 응원해주자고요. 아, 어쨌든 다음 3라운드 리뷰 방송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재밌게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